안녕하세요, 크루엘라입니다.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에서 1년 반 동안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SVIP 멤버십이 되었답니다. 올영 세일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브이로그, 기초, 색조, 브러쉬, 기타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 보고 싶은 순서대로 밑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색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 된 사촌동생을 위해서 너무 화려한 듯한 느낌의 색조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깔끔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 화장품들로 화장을 지금 진행을 한 거기도 한데요. 자, 그럼 제가 화장을 다 지운 상태에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보기에도 피부가 반짝반짝? 완전 쫀쫀한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묻어남이 없으면서도 커버력이 괜찮고 이건 바로 바닐라 코 쿠션입니다. 이 바닐라 코 쿠션이 테스트를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가볍게 발리면서도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도 이거를 사주게 되었는데 보여드릴게요. 밀착력이 정말 너무 괜찮고 마스크 묻어남이 적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였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랐습니다. 손등에 테스트했을 때랑 얼굴에 발라봤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얼굴에 발라보니까 그냥 손등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조금은 더 커버력이 더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손등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얼굴에 올려보니까 가볍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더 커버리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역시 크림을 발라서 하나도 뜨임없이 완벽하게 되게 화장 잘 먹어 보이지 않아요? 마스크 테스트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새 거라서 지금 하나도 묻어나 있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제가 바로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 했을 때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약간 묻어남이 있는 부분은 여기 코 부분 살짝 묻어남이 있는데 그렇게 티가 나진 않고요. 꾹꾹꾹꾹 코까지 눌러서 착용을 했는데도 마스크 묻어남이 정말 많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파우더는 제가 원래 사주려고 했었던 파우더는 요거였거든요. 입큰 뉴이스트 허니팩트 요거를 사주려고 했었는데 얘가 가성비도 괜찮으면서 굉장히 입자가 얇아서 발랐을 때 화장 뜨임이 덜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요. 그래서 바닐라 코 쿠션 같은 경우에도 세미매트한 쿠션이다 보니까 조금은 건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조한 쿠션을 바른 이후에 이렇게 발랐을 때도 화장이 뜨이는 느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해줘서 사용하기 괜찮아서 이걸 사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이 재고가 모두 다 떨어졌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생각했었던 파우더를 사줬는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름기를 완벽하게 다 잡아줬는데 기름기뿐만 아니라 모공 요철 같은 것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피부에 뜨임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제 제가 사줬던 파우더는 이거 루나 파우더였어요. 굉장히 하얗게 포스시하게 표현을 해주면서도 이게 엄청 건조하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사줬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샀었던 이게 인조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에 댔을 때 하나도 따갑지가 않아요. 흔들리는 정도로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겠죠? 강아지 궁뎅이 같지 않아요? 지금 보았을 때 확실히 팩트 퍼프로 하면 기름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건조해져서 화장이 다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이 뜨지 않게끔 표현하려면 이런 파우더 브러쉬로 표현을 하는 게 건조하지 않게 적당히 기름만 딱 잡아줄 수가 있어서 화장이 뜨는 게 걱정이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는 2호 블러 파우더인데 이건 딱 핑크색 한 가지 컬러밖에 없어요. 입큰의 베이지색 파우더보다 더 화사하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네요. 이 루나 파우더에도 속에 보면은 퍼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퍼프로 사용하는 것보다 브러쉬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화사하고 투명하게 표현이 되는 건 괜찮긴 한데 얘보다는 얘가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면서도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눈썹은 동생도 저처럼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눈썹이 숱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동생에게도 제가 평소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브로우 동생에게도 사줬어요.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요거를 사줬는데 원래 제가 잘 사용하던 게 케이트였다가 넘어간 게 컬러크림과 홀리카홀리카였어요. 이 홀리카홀리카는 색깔은 확실히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떨어뜨리면 꼭다리 같은 게 항상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구성이 튼튼해서 아무리 떨어뜨려도 망가지지가 않아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색깔은 홀리카홀리카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긴 하는데
한데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선명한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좋다면 홀리카홀리카를 추천을 해드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은 더 선명한 스타일을 좋아해, 그리고 좀 더 잘 그려지는 스타일을 좋아해 한다면 페리페라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즘같이 아치형 눈썹이 유행일 때는 두꺼운 라인의 아이브로우보다는 이렇게 슬림한 라인의 아이브로우가 조금 더 사용하기 용이에요. 꼬리 부분을 날렵하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얇은 라인으로 모양을 먼저 잡아주기가 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꼬리 부분을 쓱 빼서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의 터치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사줬었던 거는 아이섀도우였는데, 이제 화장의 입문에서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많지 않고 기본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이게 5번 컬러의 에센셜 스파클이라는 컬러거든요. 뮤트뮤트한 색감이 옅은 컬러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해도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사용을 해도 딱 무난한 정도의 섀도우 팔레트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런 색감의 느낌 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애프리콤이라고 에스쁘아 제품이 있기도 한데, 그거는 생각보다 음영을 주는 컬러가 조금 옅은 색깔이에요. 근데 얘는 깊은 색깔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줬어요. 저는 겨울클 브라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화장을 했을 때도 무난하게 어울릴 정도의 색감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로 깔았을 때 굉장히 무난한 색감의 컬러죠? 두 번째 음영 줄 색깔은 여기 있는 요거. 이걸 베이스로 사용해도 되지만 음영을 얕하게 넣고 싶을 때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쌍꺼풀이 없는데 제 사촌 동생은 쌍꺼풀이 있거든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리고 저같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한테도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색깔을 칠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기 좋은 색깔로는 여기 맨 끝에 있는 이런 깊은 음영을 사용하기가 괜찮아요. 아이섀도우만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제 애교살로 주기 괜찮은 펄도 있고 눈 이쪽에 주기 좋은 펄도 있어요. 이걸 일단 애교살로 발라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로 눈 이쪽에다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색깔 모두 사용하면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이 나요. 만약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글리터를 주고 싶다 하면은 홀리카홀리카의 글리터를 추천해드리는데, 약간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 해서 너무 투머치한 느낌의 글리터가 아니라서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이 회사원들이 많이 다니는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해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글리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해가시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투머치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눈 앞머리 같은 데에다가 발라놓기 괜찮고, 섀도우 같은 펄이 아니다 보니까 컬러님이 없어야 되는 눈 밑에 사용하기 더 괜찮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 아이라이너는 이 릴리바이레드를 사줬어요. 릴리바이레드에서 배트브라운이라는 컬러인데 검은색은 조금 쨍하게 느껴지고 너무 딱 검은 느낌만 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구매를 해가는 게 매트브라운 컬러예요. 딱 좋은 다크브라운 컬러예요. 심지어 이거는 슬림한 라인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아이라인 뒤쪽에 꼬리를 빼기도 괜찮고 점막을 여기도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릴리바이레드 말고도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세일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 요새는 펜슬 아이라이너들이 다 젤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제품으로는 클리오가 가장 잘 나가는데,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제품은 요 릴리바이레드가 가장 잘 나가요. 근데 이게 요번에 1+1 기획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할인까지 들어가서 요럴 때 사는 게 진짜 이득이거든요. 아이라인 패스 하나에 10,000원인 것보다 두 개에 8,500원짜리 사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솔직히 제품력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붓펜보다는 펜슬로 그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다음 쉽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짠! 이렇게 슬림한 라인이기 때문에 뒤에 꼬리를 빼는 게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었죠. 점막을 채우기도 펜슬 타입이기 때문에 붓펜보다 훨씬 더 그리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빠르고 쉽게 점막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스카라를 진행할 건데, 마스카라를 할 때 뷰러가 가장 생명이거든요. 마스카라가 암만 좋아도 뷰러를 잘 하냐에 따라서 그 마스카라의 성능을 최대로 뽑을 수 있냐 최대로 뽑지 못하냐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양한 종류의 뷰러들이 있는데 가장 추천해드리는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를 가장 추천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정말 뷰러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뷰러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보여드리자면 괜찮은 것만
명 딱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 3, 4, 5, 6, 7, 8, 9 미니 뷰러까지 마지막으로 고데기 뷰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아주 한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유명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눈이 좀 양옆으로 많이 찢어져 있는 동양인 특성에 잘 맞는 뷰러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걸로 했을 때는 한 30분이면 다 금방 내려오는데 얘는 한 번 딱 꾸집어 놓으면 하루 종일 컬링이 유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추천을 해드려요. 뷰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살을 찢지 않게 뿌리 부분부터 잘 살려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살이 보이면 안 돼요. 살이 보이는 순간 눈살이 찝힌답니다. 뿌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근잘근 이렇게 뷰러가 완벽하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선 좋은 마스카라를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제가 또 완전 마스카라 덕후라서 마스카라가 총 30개가 넘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자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마스카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통이 총 5개가 있어요. 올리브영에 있는 마스카라를 다 가지고 있고 올리브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유명한 마스카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걸 사용해봤는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하는 마스카라 중에서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요겁니다. 일단 마스카라는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갈려요. 어떤 취향이냐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정도가 다른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마스카라는 깔끔한 마스카라, 지워지지 않는 마스카라, 컬링력이 떨어지지 않는 마스카라가 딱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를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마스카라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묻어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된답니다. 이런 얇은 마스카라들이 되게 다양한데 특히 릴리바이 레드를 추천해드린 게 다른 건 한 3번 정도 바르면 떡지지 않고 딱 예쁘게 올라와요. 근데 한 4번, 5번 하다 보면은 떡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릴리바이 레드는 굉장히 신기한 게 6번, 7번을 해도 이게 떡지지가 않더라고요. 천천히 계속해서 올려주면 깔끔하면서도 살짝 볼륨감이 있게 연출할 수가 있어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깔끔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바르는 거를 한 5번, 6번 터치를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떡지지 않고 완전 깔끔하죠?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계속 제가 마스카라로 건들고 있었죠. 근데 떡진 거 보이세요? 떡 하나도 안 져 보이죠? 실은 제가 올리브영에 있는 마스카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알라블라에서 파는 마스카라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올리브영 추천템 색조편에서 마스카라를 추천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추천해드리는 마스카라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또 막 엄청 잘 안 지워지는데 클렌징은 또 쉬운 스타일이에요. 막 엄청 뭉치지가 않으니까 클렌징하기가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틴트와 립스틱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립스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입술에 주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술 주름이 부각이 되는 립스틱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립스틱이 또 얼마나 예쁘고 색깔이 한 번에 샥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 립스틱을 사용하고 싶다면 항상 립 베이스로 베이스 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틴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투쿨포스쿨의 누디슬립이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웜톤, 쿨톤 따지지 않고 입술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립 베이스라고 단연 추천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옅은 컬러의 립 베이스이기 때문에 마치 파운데이션으로 한 것처럼 옅게 표현이 되었죠. 보통 이런 색깔의 굉장히 옅은 컬러의 립 베이스를 사용하면 각질 부각이 어마무시한 걸 분명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얘는 입술 각질 부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엄청 크리미하게 입술이 예뻐 보이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것만 바를 순 없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매트한 립스틱을 사용을 한다면 정말 입술이 예뻐 보이게 색깔만을 탁 올릴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웜톤이기 때문에 맹그로브라는 컬러를 사서 선물을 해줬어요. 웜톤이고 조금은 선명한 색깔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맥 립스틱에서 맹그로브 컬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때요? 굉장히 선명하고 안색이 환해 보이죠? 이 립 베이스와 함께라면 어떤 색깔을 사용하든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동생에게 사준 쉐딩은 짠! 요거였어요. 홀리카홀리카.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가장 유명한 투쿨포스쿨부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페리페라, 롬앤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사용을 해봤던 것 중에서 홀리카홀리카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제 동생에게 사준 웜그라운 색깔이에요. 투쿨포스쿨 같은 경우에는 웜톤, 쿨톤 다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투쿨포스쿨 색깔이 조금 많이 딥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옅은 느낌의 웜톤을 찾다 보니까 페리페라랑 요게 있더라고요. 페리페라는 생각보다 너무 옅은 거예요. 그래서 딱 22호인 제 동생에게 딱 괜찮았던 색깔이 요 홀리카홀리카 웜그라운이라는 컬러였어요.
진짜 이 쉐딩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난답니다. 얼굴이 울퉁불퉁하던 것들을 정말 한 번에 싹 잡아주는 게 바로 쉐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턱이 뾰족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턱도 완전히 깎아볼게요. 어때요? 확실히 뭔가 턱 정리된 듯한 느낌이 바로 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한 느낌이 쉐딩이 아니면서 자연스럽게 입혀져 있죠. 근데 내 피부톤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22호의 웜톤이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요거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블러셔는 딱 두 가지 색상을 선물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로 깔기 좋은 3C 블러셔랑 루먼의 블루베리 칩이라는 컬러를 두 개를 사줬어요. 오늘 사용한 이런 섀도우 같은 느낌의 색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베이스로 깔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조금 차분해 보여야 할 때도 사용하기 괜찮고요. 뮤트톤인데 너무 강한 색감이 아니라서 정말 딱 사람이 차분해 보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예요. 조금은 더 핑키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항상 추천해드리는 이 롬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 롬앤이 워낙 입자가 곱기 때문에 블러셔를 했을 때 여기 모공 같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해주거든요.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예쁘다 예쁘다. 생기있어 보이는 정도의 블러셔가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 코쉐딩하기 괜찮은 브러쉬는 이 브러쉬인데요. 살짝 동그랗게 되어 있는 라인이 자연스럽게 코쉐딩하기 딱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코쉐딩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특히 제 사촌동생은 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녔었던 곳이 강남에 있었어가지고 강남이다 보니까 피부과나 이런 데를 많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분들이랑 같이 피부과를 같이 간 적도 있고 레이저를 막 받으러 같이 간 적도 있었는데 솔직히 코가 좀 많이 낮은 저로서는 코 필러를 너무 맞고 싶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이렇게 넣다 보면 실명이 올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코 필러를 맞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코 쉐딩을 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코 쉐딩을 이렇게 다 했는데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더 확실하게 높여주는 방법 바로 동생에게 사준 하이라이터입니다. 하이라이터는 제가 엄청 다양한 걸 사용을 해본 건 아닌데 가장 자연스럽고 그냥 물광처럼 표현되는 거는 클리어 하이라이터가 딱 괜찮았었어요. 이걸로 화장을 한 날이라면 사람들이 너 피부 오늘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라는 말을 하는데 실은 피부가 빛에 반사되어서 물광처럼 표현이 된 거였어요. 이 하이라이터 때문에 콧대도 바로 높여주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되는데 솔직히 손가락으로 하는 게 저는 편해가지고 짠! 지금 말하는 사이 코가 높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콧대를 닿으면 너무 인조인간 같은데 여기 한번 하고 여기 살짝 꺼져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만져주면 짠! 어때요? 코가 진짜 한 번에 샥 빠졌죠? 사람이 이렇게 선명해 보일 수가 없답니다. 짠! 오늘의 화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데일리하게 하고 다니기 딱 좋은 정도의 화장품들만을 구매를 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솔직히 제가 사회초년생이라고 이름을 적어놓긴 했지만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새내기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기본 제품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초로 넘어가 볼게요. 메이크업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거를 위주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걸 추천해드리는 분들은 저처럼 눈썹이 두꺼우시거나 눈썹 모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짠! 요겁니다. 이거는 눈썹 숯가위예요. 눈썹 숯가위는 옛날에 한 2년 전? 처음 접하게 돼서 샀었던 제품이었는데 전 이거를 접하고 나서 눈썹을 정말 잘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눈썹을 잘 그리게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눈썹 숱을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몰랐는데 이 도구 딱 하나만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딱 대고 자르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렇게 딱 대고 자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마치 브로우샵에서 정리를 한 것처럼 깔끔하게 한 번에 다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하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 요새는 많이 팔거든요. 로드샵에서. 다이소에서도 팔고 로드샵에서도 파는데 다이소에서 이걸 보니까 2,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소 거는 사용을 해보니까 바위가 엄청 잘 들진 않아요.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잘 안 들긴 하는데 처음 입문용으로는 다이소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은 제 동생한테도 이걸로 안 사주고 다이소 걸로 사줬어요. 근데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집게입니다. 집게는 눈썹 정리할 때 그런데 막 눈썹이 났을 때 뽑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필수템인데요. 제가 원래 이걸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사용했어요. 옛날에 샀었던 건데 이
쪽집게가 아마 한 18,000원인가 16,000원인가 조금 가격대가 있었어요. 만족을 하면 사용을 했어요. 너무 당장 집게가 필요해서 요거를 샀어요. 이거는 가격대도 싸고 그냥 막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세상에, 이거 만 얼마 주고 산 거보다 전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 정말 만족하면 샀었는데 요거보다 이게 더 잘 뽑히는 거 있죠, 세상에. 그리고 얘는 가격이 어떻게 이게 더 잘 뽑힐 수가 있지? 정말 그립감도 괜찮고, 비싼 집게 사는 거보다 이 필리밀리 집게 요걸 사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3월 개항, 개강, 취업, 새 출발을 맞이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어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번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요? 하면서 풀 패키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또는 대학교에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화장품을 무엇을 사야 될까요? 하고 풀 패키지로 사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 이거를 차라리 영상으로 찍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저 역시도 제 사촌동생한테 진짜 찐으로 제가 제 돈 주고 사준 다양한 제품들인데 동생 사주느라 저는 아무것도 못 샀어요. 그만큼 제가 이미 다 있는 제품들, 제가 쓰고 정말 이거는 괜찮았다 하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거니까요. 언제나 솔직하고 꼼꼼하게 영상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